자, 제목 말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해야려고요. TR을 이렇게 TR 태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복사 붙여넣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TR부터 슬래시 TR까지 복사가 잘 됐나 확인하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TR, TH에다가 내용이라고 씁니다. 내용.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 이런 내용. 내용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풋 태그가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 텍스트 에어리어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끝나는 게 있어요.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부터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까지 요 사이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 사이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VAL입니다. VAL 가려고 해갖고 얘는 이제 인풋 태그는 value라는 속성, 여기 value라는, 키보드가 입력하면 value라는 속성에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VAL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그, .val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얘는 이제, 그 VAL 속성, value 속성, 속성의 값,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썼을 때는, 얘는 이제 .val 가려고 갖고 쓰시면 .val val 가려고 갖고 이렇게 쓰시면 얘네들은 이제 태그 사이에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 사용자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이거는 얘는 value 속성에 집어넣게 돼요. 저장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데가 틀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도 이제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요거는 컨텐트니까 컨텐트라고 바꿀게요. 아이디 컨텐트. 네임 컨텐트. 그 다음에 맥스랭스는 없습니다. 맥스랭스는 원래 그 이미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틀 컨텐트 메시지. 라고 쓰시고,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0 이상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얘는 필수 입력입니다. 예. 그 내용은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얘는 내용은 필수 입력입니다. 입니다. 써놨어요. 한 글자라도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몇 자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자 이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쓸 거예요. 그 위에 것도 이렇게 써놓을까요? 위에 것도? 그래서 위에 것도 좀 같이 고치는 걸로. 이렇게. 네. 같이 고치는 걸로 할게요. 됐죠? 네. 세자임상입니다는 오렌지로 쓸게요. 오렌지. 쓰시고, 그 아무것도 없다. 필수 입력은 빨간색. 세자임상입니다는 오렌지. 됐죠? 위로 올라가세요. if 문장에서 그 랭스가 한 개 더 있죠. else if를 한 개 더 써서 이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밑에다가 else 한 개 더 써주세요.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if 세자 이하인 경우에 0자 이상 랭스가 0보다 그 맨 처음에 0이면 같다는 거죠. 0이 같으면 얘는 이제 필수 입력입니다.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얘는 필수 입력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레드입니다. 레드. 세자 이상인 건 오렌지로 바꾸자. 오렌지. 경고. 오렌지로 바꾸자. 세자 이상입니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0이면 이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예요. 아시겠죠?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필수 입력입니다. 라고 바꿔서 이제 얘는 레드. 완전 레드. 세장임상입니다는 것은 오렌지, 그 다음에 그 사용가능합니다 것은 블루. 되셨죠? 이렇게 만들자. 되셨나요? 네. 텍스트 에어리어도 마찬가지. 텍스트 에어리어에 있는 컨텐츠도 얘도 이제 div 따로 만들어서 밑에다 써놨습니다. 여기다 글자를 막 쓰다가 얘는 이제 필수 입력입니다. 라고 써놓고 써놨다가 이제 내용을 쓰면 세자 이상이 되면 파란색 사용가능한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세자 미만이 되면 얘는 이제 그 오렌지색 해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하는 거죠. 복사 붙여넣기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예. 하십니다. 이렇게 이번엔 타이틀이 아니라 컨텐트가 되는 거죠. 컨텐트 되셨나요?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거는 이제 키업 이벤트를 써서 실시간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됐죠? 네? 실시간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게 커밋을 눌렀을 때 얘가 전부 다 완성이 돼서 전부 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가 사용 가능한 데로 안 써져 있으면 이제 전부 다 메시지 부분이 다 언더바 메시지 부분에 해당되는 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안 써져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 메시지 한 개 붙여주고 거기에 메시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전부 다 틀리면 우리가 그 이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데이터를 안 넘기고 계속 거기에 해당되는 건 써야 합니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게 텍스트입니다. 써주시고 여기 컨텐츠 랭스 여기 타이틀 대신에 컨텐츠를 붙여주시고 디스는 똑같고요. 컨텐츠 메시지에다가 컨텐츠 메시지에다가 붙여주시고요. 또 if 문장도 컨텐츠 랭스 컨텐츠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새로 고침. 여기 위에 거는 이제 필수 입력입니다라고 필수 입력에서 AAA 쓰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복사업 처럭키에서 밑에 것도 타이틀 메시지예요. 복사업 처럭키에서 같이 바뀌었어요. 같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름이 같다 이런 건데 아이디 컨텐츠 메시지인데 여기 컨텐츠 메시지 div 아이디를 컨텐츠 메시지로 타이틀 메시지 저장 새로 고침하는 새로 고침 다시 예, 한번 찍어 볼게요. 엘리먼트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사각형 화살표 누르고 찍으면 얘는 컨텐츠 메시지입니다. 아이디가 예. 얘가 AAA 여기 파란색이 되어버렸어요. 파란색 왜 됐는지 보셔야 되겠죠? 스크립트 세자 입력하는 사용 가능합니다. 타이틀 메시지 오렌지에서 블루 써라 컨텐츠 메시지 되어 있고 컨텐츠 메시지도 스타일이 블루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블루가 됐습니다. 컨텐츠 랭스 얘가 지금 타이틀 랭스는 지금 이제 타이틀은 구했는데 컨텐츠를 안 구했죠.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죠? 컨텐츠 랭스는 어디서 구했지? 안 구했어요. 그죠? 소스에서 이제 let 해가지고 컨텐츠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에서 타이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 클릭했을 때에 디스를 썼는데 요건 이제 이게 이벤트를 따로 쓰셔야 되는데 이벤트를 안 만들었어요. 이벤트도 안 만들고 자, 지랄을 하고 있네 내가. 예, 지랄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이게 타이틀을, 이벤트 처리할 때 타이틀 이벤트만 썼죠. 타이틀 이벤트. 기억. 요거 펑션 부분을 복사하세요. 복사하셔서 밑에다 내려주시고, 여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이거의 끝. 이거 펑션. 키업 이벤트. 키업 이벤트의 끝. 이렇게. 예, 끝이죠. 이거를 이런 걸 안 쓰면 이제 길이가 길어지니까 찾기가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니까 또 이렇게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여기다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엔터
불러서 이제 몇 부에 찾으시고, 됐죠? 그러시고, 펑션에서 가로 닫고가 있어야 되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타이틀이 아니라 컨텐트, 샵 컨텐트, 컨텐트 이벤트. 샵 컨텐트 이벤트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 컨텐트 선 것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레 컨텐트라고 선 건 이렇게 컨트롤 X 눌러서 이렇게 여기다 붙여넣기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됐죠?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컨텐트 여기는 변수 값을 가져오는 거죠. 밸류로 해서 값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네, 됐죠? 요거는 이제 타이틀만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되시겠죠? 예. 이제 뭐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따로 이제 F5 누르시고 타이틀 AAA 하면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바뀌시면 내용은 따로따로 이거 따로따로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되시겠죠? 테스팅 왔을 때. 네, 되시겠죠? 뭐 이렇게 바꾸시고요. 얘 나중에 펑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컨텐츠의 끝이기 때문에 키업 이벤트 이렇게 슬래시 두 개 치시고 이렇게 끝입니다. 예, 끝. 얘는 키업 컨텐츠 키업 이벤트의 시작이고요. 이렇게 해서 되셨나요? 네, 이거를 만들 때마다 전부 다 만든다. 이거 좀 그러니까 나중에 가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넘겨주는 데이터 이거를 요렇게 만든 다음에 변수 값을 넘겨줘요. 넘겨줘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써주시면 여기에 그 if 문장 여기 처리하는 거는 이제 따로 한 펑션으로 만들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요렇게 눈으로 보는 걸로 확실하죠?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쭉 보실 수 있으세요. 되셨나요? 그 마지막 거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자 내용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작성자 뭐 패스워드 작성자 패스워드 한번 지금 이거는 제목 예, 작성자는 텍스트에 있고 셀렉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셀렉트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가 선택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서 써야 하는데 이제 데이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데이터만 확인해 보자. 셀렉트에 해당되는 것은 이해되시겠죠? 데이터를 확인해서 사용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걸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카테고리 같은 거 이렇게 쓰는 카테고리 같은 걸 여기다가 쓸 거예요. 카테고리 썼는데 얘는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 그러니까 텍스트 에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에러 지우고 얘는 인풋 태그로 쓰겠습니다. 인풋 쓰시고 인풋 사용하시고 셀렉트는 그 인풋이 아니라 셀렉트입니다. 셀렉트 사용하시고요. 여기 이제 슬래시 셀렉트 사이에 옵션 태그를 주는 거예요. 셀렉트 이렇게 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완성했습니다. 엔터. 자 아이디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 요거는 이제 DI 메시지가 필요 없죠. 그냥 선택만 하면 되니까 메시지는 필요 없고요. 아이디에다가는 지금 이제 카테고리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카테고리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네임도 카테고리로 넘길 거예요. 되셨나요? 카테고리인데 저희가 뭐 컴퓨터 본체 컴퓨터 그 아 옵션 태그 태그는 옵션 태그예요. 옵션 태그 안에 컴퓨터라고 쓸게요. 컴퓨터가 넘어가요. 그 컴퓨터가 아니라 밸류 값을 세팅하려면 여기다 밸류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컴퓨터고 여기다가 몇 개 쓴 다음에 모니터 자 모니터 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쓰고 그 다음에 마우스 BOELD
키보드가 틀렸어요. BOE 아니 보드 BO 키보드 이거 아닌데? BO ARD 아 보드 키보드 이고요. 마우스 정도 썼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네가 이제 셀렉트 하면은 네가 셀렉트를 한 게예요. 그러면 값이 변해요. 값이 변하면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체인지 이벤트. 값이 변했다.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제가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서 얘가 값이 뭔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밸류 값으로 가져와도 되는데 얘가 이제 이런 경우에 실시간 처리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해보시는 건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선택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 제목을 입력할 제목 입력 실시간 처리입니다. 실시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키업을 했고요. 키업. 그 얘네들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텍스트 에어리에 해당되는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얘는 내용입니다. 내용 입력한 것을 실시간 처리한 거예요. 내용 입력하기 위해서 실시간 처리하기 위해서 키업 이벤트를 준 거예요. 키업 이벤트. 실시간으로 얘를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시겠죠? 그 나중에는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입력하면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은 이제 그 서밋 등록 버튼을 입력하면 다 처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항목별로 싹 다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고요. 키업 이벤트를 쓰는 거는 따로따로 처리를 얘네를 실시간으로 그냥 처리를 해서 입력할 때 입력 그래서 이제 입력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게 만들어 놓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키업 이벤트를 써가지고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한번 들어가면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입력하게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일부러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진 않아요. 얘를 실시간으로 하려면 키업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어떤 게 선택이 됐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아무것도 함수를 안 쓰고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여기는 초기값을 이제 초기값 세팅을 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볼게요. 초기값 세팅하는 거는 이제 위에다 쓰겠습니다. 위에다 써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 처리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는 초기값 세팅을 할 거예요. 이벤트 처리를 했고요. 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초기값 세팅한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만 지금 이제 해볼 거예요. 저희가 카테고리 초기값 세팅을 해서 해볼 건데 그 보편적으로는 초기값에 해당되는 것은 셀렉티드라는 걸 이용해서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키보드를 여기다가 셀렉티드 이렇게 쓰면 프로그램에서 셀렉티드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그 셀렉트 셀렉티드 라임 줄 썰죠. 그래서 이제 쓰시고 새로 고침을 하면 카테고리가 이제 키보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키보드가 세팅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뭘 썼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셀렉트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if else문을 이용해서 3학년 선제 막 쓰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얘가 컴퓨터냐 뭐 그 모니터냐 키보드냐 마우스냐에 따라서 3학년 선제를 막 붙여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붙여요. 안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초기값 세팅하는 걸 쓰시면 지금 달러 가로 열고 쌍더벽 찍고요. 저희가 그 아이디를 썼으니까 샵 카테고리 이렇게 씁니다. 카테고리에 점 다음에 밸류 값으로 밸류 가로 열고 쌍더벽 찍고 저희가 이제 키보드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가 키보드 다른 거면 다른 거 쓰시면 돼요. DB에서 가져온 거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름이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장할 때 그걸 똑같이 저장했기 때문에 예, 키보드인데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키보드가 그냥 있는 거죠. 키보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카테고리를 뭘 선택했냐면, 카테고리 선택한 게 지금 이제 그 만약에 마우스를 선택했어요. 그럼 마우스라고 쓰는 거예요. 키보드라고 쓴 거 지우고 여기다 마우스라고 씁니다. 마우스. 근데 대신에 맞아야 돼요. 저랑 안 맞으면 맨 처음 게 그 처리가 됩니다.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마우스가 세팅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마우스가 세팅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초기값 세팅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실시간 이벤트 처리. 지금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카테고리 실시간 이벤트 처리.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이제 달러 가로 열고 성답이 찍고요. 샵. 카테고리. 맞죠? 카테고리. 점 쓰시고요. 얘는 그 이벤트가 셀렉트 이벤트입니다. 셀렉트. 아, 체인지, 아, 값이 바뀌었습니다. 체인지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펑션. 쓰시고요. 가로 갈았고, 중간 열고 엔터. 사용해서 쓰시고요. 그, 여기가 이제 카테고리 체인지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의 끝이다. 이렇게 수수료. 끝입니다. 됐죠? 예. 저기, 그,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데이터. 그러면 콘솔에다 데이터 찍은 건데, 로그. 가로 열고 쓰시고요. 지금 바뀐 거, 달러. 가로 열고 디스. 현재 위치에 점 쓰시고요. 값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찍자. 세미콜론. 이렇게. 디스 점 밸류. 값을 찍자.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값을 세팅하자는 것은 여기다 쓴 거, 여기 세팅하는 거만 해드렸습니다. 밸류에다가 이렇게 같은 값을 써주면 세팅한다. 가져와서 이제 여기 값이 없으면 이제 getter에 의해서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져와서 사용하고 F12 눌러서 해결해야 됩니다. 보시고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얘를 이제 마우스에서 컴퓨터로 바꿔요. 그러면은 콘솔에 보셔야 돼요. 콘솔. 다시 컴퓨터로 찍겠죠? 컴퓨터. 이제 바꿔서 모니터로 바꿔요. 그럼 모니터가 찍힙니다. 안 바꾸면 값이 안 바뀌기 때문에 찍고 동작하지 않습니다. 값이 바뀌면 동작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할 때도 밸류 값 가져와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얘는 이벤트 처리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벤트 처리. 네, 뭐 어쩌라고 해. 뭐 시큐리티 어쩌라고. 예.